네, 레코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냥 이야기하는 알쓸신잡 같은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제가 발표를 시작을 할게요. 아, 발표하기보다는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최신 트렌드 국내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먼저 콜로키엄이 챙겨가는, 그러니까 발표자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디벨롭 해주기 위해서 조언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머리도 하나 컨셉 자료들을 얻어가고 또는 착상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채팅판을 열어주시면 채팅판에다가 제가 파일을 순차적으로 드릴게요. 첫 번째 파일 하나 보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국가무형문화재 리스트. 그래서 현재까지 몇 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었는지, 뭐 이거 문화재청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지만 제가 정리한 것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문제 리스트, 두 번째 드릴 자료는 속칭 무형문화재법, 이것도 한국법령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016년 시행되었고 지금 계속 부분 개정되면서 최신 디벨롭된 최근 판입니다. 우리가 속칭 무형문화재법이라고 말하지만 정식 명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고 이걸 그냥 약칭 무형문화재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문화재법 내에서 유형과 무형을 다 같이 규정하다 보니까 무형이 너무나 이제 좀더 종목 특수성에 맞게 좀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2016년에 이렇게 독립시켜서 발효시켰죠. 다음 세 번째 자료는 구하기 힘든 자료이실 겁니다. 한국 무형유산 대표 목록인데 유네스코 등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어떤 걸 먼저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시킬까? 등재를 시킬까라고 하는 고민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에서는 그냥 그 리스트를 위해서 용역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잠재적으로 유네스코에 가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해서 한번 한 건데 2009년도에 정영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아직까지 비지정됐지만 유네스코로 갈 만한 게 무엇인가를 정리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에 띄워져 있는데 어딘가에 짱박혀 있어서 이런 용역 보고서가 있다 알기 전에는 찾아내기 힘든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 10년 전 거니까 좀 비교해서 보면 아, 그때는 이것을 문화재 대상으로 보고 있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료 보내드리겠는데 네 번째 자료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 작성 연구. 우리나라에 비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중에 장차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용역한 보고서입니다. 2017년에 한번 했고요. 2017년에 또한번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예비 목록 리스트. 그러니까 축구로 치자면 엔트리 명단을 작성한 건데 그게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2017년 건 비공개로 묶여 있어서 볼 수가 없고 2011년도 거는 자료실에 있어서 이거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공유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자료는 이제 오늘 이거 다 오늘 발표한 것과 관련된 자료들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재청 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해놨습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에 띄어져 있어서 특별히 관심 갖지 않고서는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서 오늘 한번 그거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다섯 개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 발표들에 다 소용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세 가지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최신 트렌드,
그 다음에 최근에 지정된 국가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거. 세 번째는 문화재 총 문화 무형문화재 정책 리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드렸던 올해 무형문화재청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무형문화재 분야들만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 이두 용어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유산하고 무형문화재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 문화재신에서는 이것을 동의어로 봐요. 그러나 학문적으로 볼 때는 무형문화유산이 큰 개념이죠. 요 안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있고 안 지정된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문화재씨는 그냥 무형문화재를 가지고도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암묵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논문을 투고할 때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쓴다고 했을 때 이거 무형문화재에 대한 얘긴데 라고 생각할 만한도 한데 이 씬에서는 그냥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문 투고하실 때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무형문화재라고 말하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할 때, 근데 심사위원들이 이쪽에 이제 발들여놓지 않거나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무형문화재 얘기하면서 왜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논문을 쓸때 각주 하나 달아두면 좋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원래 지정이든 비정이든 관계없이 전체 무형문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지만 지금 이 원고에서 그리고 이 무형문화재 씬에서는 동의어로 쓰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나는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각주 하나 달면 이제 시비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국가무형문화재 최신 트렌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는 트렌드가 한번 패러다임이 딱 바뀐 게 2016년 이른바 무형문화재법이 만들어진 시기인데요. 물론 그 세부적으로도 좀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2016년부터 국가 무형문화재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따로 예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따로 독립하면서 이제 문화재전문위원회 활동하면서 지켜봐왔던 큰 특징이 요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원성 지정을 지향한다. 예측 가능성을 확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추천이나 선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자기네 시도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 문화재라든가 경상남도 문화재 중에서 국가로 이렇게 올릴 만한 자격, 뭐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면 시도 광역시도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국가로 상신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지정 가치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예비 회의를 통해서 잘라내거나 그래서 하면 이제 프로세스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재청 직권적으로 이건 우리가 계획을 연중에 세워서 이거는 올해 우리가 하겠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문화재청은 뭘 가지고 올해 뭐를 조사하겠느냐? 그게 아까 봤던 이두 가지 용역입니다. 2011년에 했던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국가목록 작성 연구, 그다음에 지정 예비 목록 마련을 위한 연구, 요거에서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올해는 이것 정도 하자라고 예비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연차적으로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공모가 있어요. 국민공모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잘안 돌아다가 2017년도인가 그때 한번 했었었고 그러다가 올해 크게 키워서 했습니다. 그게 미래무형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국민공모하고 시도공모는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였죠. 그런데 예전에는 국민공모는 국민 쪽만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게 시도에서 추천하는 것을 공식화했죠. 그래서 시도에서 추천하는 것과 국민공모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미래무형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건데 이전 전에 있었던 것이지 새롭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아니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 되는 거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요 예비 리스트 그러니까 엔트리에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엔트리에. 그래서 요 지정 가치 조사까지 됐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엔트리에 뽑히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서 요거를 가지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고민들을 하죠.
자, 예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된다는 게 뭐냐면 민속예술경연대회라고 불리는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상위 랭커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시도에서 일단 시도문화재 받고 이렇게 상신을 해서 이제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체계에 안 맞게 중복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덩어리를 잘못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속에서 부분만 지정을 한다거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목록 분류안을 가지고 나서 안된거 되어 있는 것을 분류해서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정해 나가자.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두 가지 용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시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는 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도는 여전히 뭐냐면 민원성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놈들이 지정해달라고 요구해주면 마지못해서 그것을 문화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사실 문화재가 된다고 하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득이 안 생기는 문화재는 영원히 목소리를 못 내겠죠. 그게 이른바 전통 지식이라는 거죠. 전통 지식은 그 누구도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필요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럼 국가가 직권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지정이 아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심을 잡고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트렌드가 바로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지정 예측, 민원성 지정을 지향하고 지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트렌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무형유산 올해 한 것은 시도에서 너희 시도에서 우리 시도를 대표하는 것 중에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것을 15건, 그래서 뭐 보니까 광역권별로 하나씩 안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했고, 이건 시도목이고, 그래서 이거는 당장 올해부터 3년간 예산 투입되어가지고 3년간 조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 시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프로세스를 밟겠다라고 하는 보관이고, 이건 말고 요거는 이제 국민공모죠. 아까는 시도에서 올린 거, 광역시와 도에서 올린 거, 섣본 거. 그래서 이거는 실제 올해부터 예산 투입돼서 고하는 거고, 이거는 일단 국민공모로 아이디어 제안만 받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시도가 이 종목 중에서 추천해주면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공모는 그냥 명예롭게 뽑힌 거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자되지는 않는 거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데, 앞과 뒤를 구별하시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더 뒤에 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앞에 것보다는, 앞에 거는 사실 참 이게 왜? 하는 것들도 많아요. 하게 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부산의 동네 새가닥도 줄다리기. 이거 단절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네. 해방 이후부터는 안 당겼으니까. 단절된 지 복원이 된 거죠. 그래서 무형문화재에서 가장 1번이 역사성이잖아요. 역사성은 문헌의 오랜 동안 얼마나 오래된 문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지속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미 행위도 끊어졌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정도여서 이거는 복원이죠. 그러니까 복원되었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문화재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울산 영등 할머니, 영등은 이제 바람의 신, 영등 할망이죠. 그래서 울산 영등 할머니는 이제 바람의 신인 영등 할머니에 대한 신앙. 속초 돈돌라리, 돈돌라리는 원래 이제 함경도 민요잖아요. 그래서 북청사자놀이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돈돌라리도 부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북청사자놀이에서 한때 제명당했던 동씨 형제 삼형제가 속초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북청사자놀이를 하고 이 돈돌라리 전승을 하다가 이 동씨 형제가 다시 이제 북청사자놀이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초에서는 돈돌라리를 하겠다는 거죠. 보은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 옥천 돌탑가 마을 신앙, 그다음에 충남 서천 마량리 당제, 충남 보부상 공문제, 내동 인형 채흥 소머리 당산제, 정읍시. 이름도 정읍시 내동 당산제 하면 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인형제웅을 만들고 인형제웅을 방뚝에 놨다가 이제 당선된 날 그걸 업고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 동네는 좀 특이한 게 소까지도 같이 당선제에 참여한다는 게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인형제웅 소머리는 당제의 특징을 잡은 거죠. 그런데 참 이렇게 명칭을 정해버리면 참 헷갈려져 버리는 문제가 있긴 하죠. 용지 큰 줄다라기, 장흥 곶싸움 줄당기기, 안동시 내방가사, 울릉군 울릉도 나물관리 음식문화, 진주시 의암별제. 의암별제는 뭐, 궁중의 의례를 집전했던 이런 나인들, 기생들이 이제 논개를 위시한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네. 제주 갈옷, 세종시 동곡리 낙하놀이. 이렇게 봤을 때 국가급으로 갈 만한 게제 개인적으로는 내방가사 제주 갈옷, 울릉도 나물은 아니고 전국 단위의 나물은 될수 있어도 울릉도만은 좀 좁을 것 같고, 뭐 저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 윤동관 선생님 어떻습니까, 생각은? 소리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마찬가지로 그 전통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저는 이후로 좀 많이 그 무형문화재로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왜냐하면 특히 그이 전통 지식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시군 이런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좀 사람들이 그어 뭐라 그랬나요?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 지식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 연구자들이 좀더좀 많이 좀 발굴을 해내고 그리고 좀 많이 그 전통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충남 보부상도 공문제 조직 이런 것들도 매력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지속되고 있는가, 이 보부상 문화가. 문서는 되게 오래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지속되고 있는가는 오히려 더 의문점이 있어. 저는 사실은 충남 하면은 벽가리떼가 더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 선생님? 뭐 벽가리떼가 충분히 가치가 있기는 한데 뭐 저는 이게 그 지자체에서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벽가리떼 같은 경우도 충남 쪽에서 무형문화재 지정하자고 얘기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도 솔직히 이 보부상 관련된 거는 아마 예산군이나 이런 지자체 쪽에서 많이 믿은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벽가리떼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성지혜 선생님이 있는 것 같은데, 의암별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진주건무 분들이 주로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주건무 보존회와 의암별제 보존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같으면 이거는 따로 별도 지정할 수도 없는 것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안에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에 3년짜리인가 거기에 됐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주건무하고는 분리된 조직이는 아니죠. 다 같은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다고 한다면 종목 지정만 하고 뭐 보존회나 단체를 지정하기에는 참 난점이 있네. 그거부터 해결돼야 되겠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 문화재는 아니고 종목 그렇죠. 지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공모에서 올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설법은 제가 연구도 하고 윤동환 선생님도 연구도 하고, 그래서 여기 제안자 두 번째 윤 땡땡이 윤동환 선생이죠. 윤 땡땡 선물을 받았다는데 뭐 줬어요? 문화재청에서? 이번 그 미래 무형문화유산 말씀이죠? 네. 네네. 그 저기 그 제안자들한테 오치를 한 이렇게 술잔을 주셨어요. 예. 이렇게 네. 써보니까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아이고, 네. 그랬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저, 요 제안자분들에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줬다고 해요. 첫 번째 땅술법, 두 번째는 목개나루 뱃소리. 이거 이창희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던데. 3번 삭힌 홍어전승과 영양학적 의미.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 4번 삼척 산두산 산맥이. 산맥이 같은 이제 문중신앙인데 이게 문중신앙이 전국적인 사례에서는 되게 특이한 것이어서 삼척은 이제 골짜기마다 다 문중마다 산맥이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다 죽어가고 이제 마지막 거의 남은 게 이제 상두사 산맥이 그다음에 내밀오리의 신음사 산맥이 요두 군데 정도밖에 안 남았고 신음사 산맥이도 지금은 막 시들시들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게요 상두사 산맥이 상두사 산맥에서 사실은 전승이 많이 떨어져 있죠. 옛날에 잘해던 무당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분들은 이제 거의 예, 이제 역량들이 크게 이제 많지는 않아서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신앙성 살아있는 곳으로서는 그렇죠. 서원 재앙을의 성악 강독 독서법 안동 하회마을 선유 줄불놀이 줄불놀이 류는 많아서 안동 하회마을만 지정되기는 쉽진 않을 테고 영강굴비 울산 새부리기술 울산 새부리기술 윷놀이 종가을의 음식 진도 지역의 치기형 민속놀이 향사래 개설 화상시 정조대왕 능행차 및 육릉 재앙 120년 전통의 농민자치기구 순흥 조군청 이것이 이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시도무형문화재가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좀 이제 아까 앞에처럼 뽑아줘서 3년 동안 지정 가치 조사나 뭐 연구들을 할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민원성 지정 지향 예측 가능성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제도를 펼쳤다. 두 번째 트렌드, 유네스코와 연동하고 지정 범주 확대를 하고 있는 게두 번째 특징이다. 사실 무형문화재법 만드는데도 유네스코가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시작된 게 이제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돼서 1964년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무형문화재를 그럼 뭘로 그때는 중요 무형문화재인데 뭘로 할 것인가 카테고리가 네 개밖에 없었습니다.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그래서 이 시대 때 만약에 무속이 굿 같은 게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요 음악, 무악 파트에 들어가는 거지. 뭐 신앙 의뢰가 없었던 거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임동구 선생님이 첫 해이신데 은산별신제가 들어간 게 상당히 이채로웠어요. 카테고리가 없잖아요. 은산별신제. 거기는 사회 의식인데 그럼에도 이제 임동구 선생님이 하도 자신이 고향이시고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 마을 의례로서의 개념이 생긴 건 한참 뒤에 요 83년도 얘기거든요. 83년도 얘기. 그래서 점차적으로 4분 체계에서 1루 분류 체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1964년, 70년, 83년, 그리고 최근에 2016년에 이렇게 둘레 여섯 7분 체계를 갖습니다. 이 7분 체계는 다름 유네스코의 분류 체계를 이어받은 거죠. 그전까지 그 문화재의 자연과 우주에 대한 전통 지식관 부분하고 요 구전 전통 및 표현 요두 부분이 사실은 없었던 부분인데 없었다기보다는 사실 요 구전 전통 및 표현은 다 전통적 공연 예술의 대부분 포지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판소리도 전통 공연 예술이 되어 있고 민요도 전통 공연 예술에 가 있고 굿도 전통 공연 예술에 가 있고 뭐 이런 거여서 구전 전통 및 표현은 사실은 이미 요 안에서 지정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설화 구현이나 이런 것들인데 설화 구현은 참 지정하려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뭘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를 지정하면은 그냥 이야기가 우리나라 유명한 이야기가 한두 건도 아니고 백몇 가지를 다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설화구연을 아주 잘하는 이야기꾼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정한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야? 100편을 구현해야지 되는 거야? 50편을 구현해야 되는 거야? 200.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카테고리 안에는 있는데 어떻게 구비문학의 설화를 지정할까 가지고도 답이 안 나오는 상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건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는 영역이죠. 네. 생활풍습, 의식의례, 놀이축제와 기예무예. 그래서 오늘날 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발효된 이후로는 7분 체계인데 이 7분 체계를 갖게 된 것도 유네스코의 영향이더라.
유네스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거 전통 지식들이 이제 많이 지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몇해 전에 또 용역한 게 뭐냐면 정기 조사의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유네스코 정기조사 모니터링 정기조사하는 양식하고 그다음에 국가문화재 양식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유네스코는 어떻게 이게 리빙 헤리티지 살아 있어가지고 사람도 공동체에 어떻게 펑션을 이뤄내는가 이걸 대단히 중시 여기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래 공연 예술 중심, 기능 중심이다 보니까 얼마나 수준 높은 뭐 테크닉이라든가 예술성을 자리하는가 뭐 이런 것을 기예능을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맞춰낼 것인가의 용역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문화재청 쪽에서는 이것을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네스코 정책은 정책이고 우리 거는 우리 거고 어떤 것을 문화재로 바라보느냐는 시각이 다른 것인데 왜 우리가 굳이 유네스코를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안갈 수가 없는 이유가 이따가 또 설명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 3번 이제 단체 전승 종목, 그다음에 보유자 없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 보유 종목이 있는데 예전에 단체 전승 종목들 줄다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보유자들을 다 뽑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보유자들을 안 뽑는 추세로 나가고 그냥 여기는 단체 전승 종목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문화재청의 논리는 이겁니다. 보유자 어떤 문화를 기능이나 예능을 가진 사람이 있죠. 개인 종목은 보유자라고 말하는 거고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단체의 경우는 단체가 이 보유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를 보유 단체로 지정해 보면 보유자가 필요 없는 개념이죠. 이건 개인 종목이나 보유자인 거니까. 그래서 굳이 단체 종목에서는 보유자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보유자를 안 뽑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보유자의 여러 가지 권력과 행포 때문에 없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같은 경우는 보유자가 오히려 더 전승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으로 해서 요즘은 단체 전승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를 안 뽑는 추세로 있다 있죠. 그다음에 보유자 없는 종목은 전통 지식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들도 안 뽑고 보유자도 안 뽑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는 목록 문화재라고 해서 목록에만 올려요. 그래서 국가에서 대표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명예만 부여하지 그것을 뭐 단체를 지원하거나 뭐 하지 않고 그냥 목록 표제로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통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비판들이 일본의 목록주의처럼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라고 말을 하죠. 예, 그래서 향후에 문화재가 많이 지정이 될 텐데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많이 지정될 수 있는 게 보유자 없는 종목에서 많이 지정을 될 겁니다. 무형문화재법이 발효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원형과 전형의 개념이죠. 이건 너무나 많이 떠드는 개념이니까 너무나 상식 같아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원형을 알 수가 없죠. 그 시절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문화재 지정 당시를 그냥 스탠다드로 보고 그것을 전형 어떤 스탠다드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준해서 전승 교육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오리지널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원형이라고 말했다면 전형이라고. 그래서 문화재법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그 문화재법에는 원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무형문화재법을 보면 전형이라는 말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화재법을 보고 원형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유형문화에 해당되는 조문이고 무형문화재는 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셔야 전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 전수 교육을 강화하고 있더라. 문화재 정책은 세 가지 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 처음에는 문화재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에 빨리 지정을 했어야 됐어요.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그다음 문제는 뭐야?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가 문제여서 그다음에는 전수 교육, 전승의 문제가 대두됐어요. 이제는 지정도 어느 정도 되고 전승도 전승 아무리 왈가왈부 해봤자 이게 대중에게도 뭐 어필되지 못하면
죽어가고 있어서 이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지능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요즘 지능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축에 있죠. 자, 그래서 현재 국가문제에서 트렌드라고 하면 민원성 지정을 지향하고 나름대로 국가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디 뭐 외부의 압력을 위해서 이거 하란다고 해서 문화재가 되는 거는 국가문제에서는 요즘은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아직까지도 목소리 센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전통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쳐다보들 역량은 안 되어 있고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차츰차츰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단체 전승 종목, 그다음 보유자 없는 종목들이 계속 지정되고 있고요. 그다음 원형과 전형의 문제, 전수교육 강화는 조금 이제는 들어갔죠. 이제 지능의 문제가 돼도 되겠죠. 최근 지정 국가 무형 문화재입니다. 최근 아까 드렸던 리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드렸던 리스트가 1월 20일 어제 정리한 거였습니다. 153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153번이 1번부터 153번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넘버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 몇 호, 뭐뭐뭐뭐 했는데 작년부터 문화재의 번호는 관리 번호이므로 왜냐하면 이 번호가 마치 우선순위처럼 생각을 하는 오해를 낳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알자 해서 이 번호 지우기 정책을 피우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번호를 안 쓰는 것이 이제 추세이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정된 것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는 이제 우측 이 라인에는 제가 유네스코 지정된 문화재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지정된 거는 2001년 종묘제례악부터 이렇게 지정이 됐죠. 그래서 한번 아까 패러다임이 바뀐 게 2016년도 이때 무형문화재법이 발효된 때부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좀더 앞에부터 봐야 될것 같다고 해요. 저는 이때부터가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도부터. 한창 96년, 89년까지 활발하게 지정을 해왔는데, 이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정할 만한 게 없어요. 이제 지정할 만한 건다 했어. 이제는 지정할 만한 게 없기 나타나서 2000년도 하나, 2001년도 한두 개, 그것도 기능. 예능은 거의 이제 지정한 거는 다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유네스코 바람이 들어서 우리는 거의 이제 예능 쪽에서는 지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능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그렇죠? 처음에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했는데 2009년, 10년, 11년도 보면 국가가 등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쿼터제를 놓쳤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서서 해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유네스코 이쪽에서는 어쩌다 유네스코라고 좀 이제 비아냥거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 단체에서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그냥 국가가 30종목, 40종목을 신청서를 용역받게 해서 다 썼어요. 그 용역에 이제 일등주자가 허영호, 윤동환, 김영근이거든요. 그때 우리 한 다섯, 여섯 개씩 썼어요. 우리가 쓴것 중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보존에선 이거 쓰는 줄도 모르고 국가 단위에서 2, 30종목을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운 좋게 뽑힌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도 전승 단체 가보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무슨 과정을 거쳐서 유네스코에 지정됐는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게 지정부터 힘들게 쌓은 조직들은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는 그 조직에서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종목은 그냥 유네스코 되어서 뭐가 달라요라고 말하면 명함에 이름 들어간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가 또 중요한 변화입니다. 2012년 연등해. 2012년 연등해가 있기 전에 연등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어요. 근데 연등해는 먼저 유네스코부터 지정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유네스코 지정하려면 국가에서는 어떤 보호조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항목을 기술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연등해는 국가의 문화재로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유네스코로 가기에는 그 기술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부랴부랴 연등해부터 지정하자라고 한게 2012년. 그리고 2012년 연등해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20년에 유네스코로 지정이 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변화였죠. 그래서 불교 의례 문화들이 대거 약진을 하게 됩니다. 대거 약진. 그전까지는 연등이 이전까지는 종교, 특정 종교가 문화재 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았었어요. 그다음에 불교라고 하는 색채 때문에. 그런데 연등회가 불교를 넘어서는 우리 국가의 어떤 랜턴 페스티벌 같은 느낌. 그다음에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세시풍속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디펜스를 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것을 먼저 국가무형문화재로 가기 위해서 7분 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축제 단계를 독립시켜가지고 이렇게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사실은 유네스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 2009년부터 요 연등해부터 서서히 유네스코 영향을 받다가 본격적으로 한게요 2016년에 무형문화재법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단박에 16년에 무형문화재법 만들자가 아니라 이때부터 계속해서 필요성을 느끼다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된 거를 보면은 여기 온돌문화가 지금 낙화장, 장단극이, 전통 어로 방식 어살, 불복장, 삼배짝이, 사경장, 활쏘기, 인삼재배와 야경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재즈쿵긋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유네스코는 올해 이제 발표가 날 텐데 올해 모로코에서 국가 간 협의 한다고 하죠. 그때 탈춤이 등재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인두로 그림을 그리는 낙화장. 이거 한 80년대 수학여행지 가보면 다 인두로 그림 그리는 거 되게 많았죠. 예. 지금은 이제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예, 요게 문화재로 최근에 지정된 거. 이거는 어살이죠. 그래서 죽방염, 석방염에서 어로 방식하는 거. 아직까지도 남해 멸치 같은 경우는 지족해변에서 이렇게 죽방염을 하고 있죠. 이건 불복장. 불에 배. 이 부처님의 배에 뭔가를 넣는 거죠. 그래서 넣는 게 되게 많아요. 넣는 게 많아서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요 안에 뭐가 있네.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그게 불복장이었다. 그래서 오방에 스님들이 앉아서 각각 넣은 것을 합쳐가지고 후령통이라고 하는 요 부처님 목 부위에 이런 통이 거기다가 넣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라니경이나 경전들도 넣고 후령통에 여러 가지 주술적인 것들을 넣고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그들만 해야 되는 닫혀진 클로징된 문어였는데 이걸 이제 오픈해버린 거죠. 문화재로. 이게 맞을까가 이제 또 논란거리죠. 그냥 비밀스럽게 하던 거니까 계속 비밀로 가야 되는데 문화재가 되고 싶은 욕망에 이걸 까놨으니까 이제 문화로서의 매력도가 오히려 더 없어지는 문제가 있죠. 아무튼 여기도 이제 지금 싸우고 있죠. 어디가 정통이냐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스님과 금산에 있는 스님이 싸우면서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불복장, 불에 배에 무엇인가를 넣는 것. 그다음에 이거는 사경장, 변상도 그리는 것이고 이건 경전을 쓰시는 거, 금박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최근 지정한 트렌드를 보니까 세 가지가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활발한 등재가 되었다. 그래서 뭐 재해 중심으로 지금 많이 지정되고 있죠. 근데 너무 욕심이 가하다 보니까 뭐 모든 재해마다 다 지정할 정도로 뭐 생존 예수제도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수백 가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불교 문화 유산이 활발한 등재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욕심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보유자 없는 종목
생활문화가 많이 지정된 건데 앞으로도 많이 지정될 것은 바로 이쪽 부분에서는 지정될 거다. 근데 이것도 문제는 가지고 있죠. 그렇게 지정만 해놓고 뭐 하자는 거냐? 과연 지정해서 뭐를 누리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전승을 해가기 위해 이 위기에 처한 가치 있는 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책으로 지정하고 하는 건데 이거 왜 지정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할 거면? 이런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록주의라고 비판하는 거 이면이 바로 그거죠. 목록으로 지정하면 뭐할 거냐? 라는 거죠. 다음 전통 지식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지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것이 문화재로 지정될까 보면은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2021년도 이제 2022년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문화재청은 그해에 지정할 만한 개인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지정가치 조사할 것인가, 신규 종목을 검토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워요. 이게 작년 계획이었어요. 작년 계획. 작년 계획 속에 지정된 게 제주 큰곳이었죠. 제주 큰곳은 원래는 제주도의 보문화재였어요. 이것이 2015년도가 16년도에 사실은 제주도에서 국가로 올려가지고 지정가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평가는 다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보류돼 왔던 것이 2020년에 지정되게 이르는 거죠. 그 단계에서 어떤 것이냐면 이 제주 큰곳은 이제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보유자 없는 단체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인 트렌드는. 근데 시도는 아직까지도 보유자를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로 올라오는 종목에 한해 있어서 시도인 사람들이 국가로 올라가면 다 좋은 줄 안단 말이죠. 사실은 보유자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보유자 후보도 있어요. 시도에는. 그 사람들 다 날라가요. 그런데, 그냥 똑같은지, 그러니까 국가로만 전환되는 줄 알고 자기네들도 계속 승계될 줄 아는데, 다 보유, 단체 종목 같은 경우 보유자를 안 뽑아주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혜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른 상태에서 시도는 국가로 자꾸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물어봅니다. 동의하느냐? 당신 승계 안 된다. 다시 이수자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동의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동의하는 선에서 국가로 전환되고 있죠. 제주 큰곳도 이제 서순실 신방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보유자가 됐죠. 힘들게. 근데 본인이 내려놓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정됐다고 합니다. 전통 무용 분야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는 공동연구로, 작년에는 자문으로 들어가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기초조사, 전통무용 중에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게 무엇인가 일제 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무용계가 상당히 시끄러운 곳이잖아요, 성재 선생님. 그래서 되게 이거는 시크릿이에요. 저도 몰라요.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조사해서 여기에서 그런 대로 이제 추려진 거, 가능성 있다고 합쳐져 있는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나와보면 어떤 것을 지정했는지 나오겠죠. 경기 시나이는 조사는 했는데 지정은 안 됐죠. 한복 생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백일가 돈채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윷놀이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추석이 들어가면 또 설날도 들어가야 될것 같고, 단오도 들어갈 것 같고, 막 이런데 일단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도 아마 좀 가능한 시기에 좀 가능한 종목들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2019년 20년도에 또 조사했던 것이 서해 당산재, 전통 무예, 전통 농경 방식 수리체계, 전통 오일장, 오채취 기술, 전통 서당 교육, 사찰 음식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뭐 종목적인 매력도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 당산재, 어디 동재 이거 하나하나 건건들은 사실 매력도는 상당히 없지만 그냥 묶어가지고 전국의 동재, 당산재라는 용어 안 쓰고 동재가 오히려 더큰 범위에서 묶을 수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산재라는 용어보다는 마을재 또는 동재 이렇게 해서 묶어서 될 만하지 않을까. 전통무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품성이 있죠, 오늘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무예 통보라고 하는 문헌은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데 행위지속은
물음표예요. 과연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었는가? 지속되었는가? 그게 설득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통무에도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되고 있죠. 전통 농경 방식 수리책에 뽀, 그러니까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뽀를 대죠. 그래서 뽀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전통 지식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지금은 보를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위 지속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가 될수 있을까도 이제 점점점인데 이것도 작년인가 사실은 문화재위원회에 올라갔던 종목인데 보류 판결이 보류 났죠. 자료를 더 채우라고 해서 전통 오일장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오채치 기술 이거는 이제 나전칠기장 할때 부대적인 거였어요. 그 옛날에는 나전칠기장 하면 이게 하나의 연합군이어서 시스템이어서 옷을 채취하고 정제하고 백골을 만들고 칠하고 나전 입히고 하는 건데 가장 상급의 기술이 요 단계였기 때문에 요 사람들만 지정하는데 사실 나전칠기라고 하는 산업을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다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원주 같은 데나 저기 울산 같은 데는 이걸 부분 지정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아직 부분 지정을 안 하고 있죠. 아무튼 오채치 기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매력도는 별로 못 느끼겠지만 아무튼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전통소동 교육도 매력이 있긴 한데 네, 사찰 음식도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립무용유산원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을숲 조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마을숲은 산림청에서 많이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어요. 근데 산림청에서 했던 마을숲은 수종, 수량, 그래서 얼마나 자연보호를 잘해왔는가, 요 관점에서 마을숲을 조사했다고 한다면, 무형유산은 마을숲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유지해왔다. 그 인위적인 게 풍수지리의 목적, 또는 방풍, 방해, 방수,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막기 위한 전통지식, 또는 이제 신성한 곳으로서의 나무, 그래서 당재해로서 중요하시기 때문에 지켜왔다. 이런 것을 엮어서 지금 현재 마을숲을 가지고 무형유산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결과물이 오늘 올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아마 또 올해 지정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정책 방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5번 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서 제가 아까 드렸던 5번 문서. 네. 2021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이죠. 네, 작년 거. 근데 이게 시행이 계속해서 연차 사업이니까 올해도 이거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2020년 주요 성과로 나온 게 이제 중요한 것들만 무형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문화재정보 제공 서비스, 공공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가 첫 번째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맞춤형 지원으로 코로나로 악화된 전승환경을 극복하겠다. 그래서 전승정보 보유자를 계속 충원하겠다. 요즘 보유자는 많이 뽑진 않지만 자꾸 전승교육사는 많이 뽑아주겠다. 요 제도하고 전승교육사들이 보유자로 못 가는 대신 명예보유자로 올라가겠다.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맨첫 해는 75세 20년이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은 73세 20년, 그다음에 2년 후에는 70세 20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이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아마 세수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이를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은 73세에 20년으로 이렇게 나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령 전승교육사에 대한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문화재로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근데 문화재로 확대되는 신규 종목들은 대부분 전통 지식 쪽에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수교육사들은 명예보유자 가는 거에 나름대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수교육사는 75만 원인데 명예보유자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유자는 전수교육사 가는 거, 명예보유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150 받다가 100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보존에는 그 50만 원을 보존의 차원에서 보존을 해주어서 명예보유자로 아름다운 후퇴를 해주셔라. 그래야지 이제 전승자 충원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OK해서 넘어가신 종목들도 사실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가지 않는 종목들도 많고 그렇고요. 현재 무형문화재의 문제가 고령화되어 있다. 이게 종목은 어떤 종목은 고령화돼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은 고령화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특히 줄타기 같은 경우 40세만 넘어가도 이제 줄을 못하는 나이가 돼버리는데 그것과 다른 것이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노쇠하게 뽑아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문화유산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 확산. 그래서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긴 거에서 이것과 묶이면서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죠.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오픈, 공공데이터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있어서, 유용한 거는 요약할 때 시도 자료에서 생산되는 거, 뭐, 공연장 현황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엑셀표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꽤 이제 용역할 때 유용한 자료들로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데이터라는 홈페이지 가시면 그런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 역량 강화, 그러면서 ODA 사업, 그다음에 신한류, K무형유산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 말고 이제 주요 중점 사항 이면 문화재 보편적 가치 약성, 문화재 보호 책임, 문화재 정책 재정립. 뭐 이거는 매년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맞춤형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유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위생 보건 항일 독립 미군 기지라고 하는 근대 문화. 민속학교에서도 이제 근대 민속 도시민속이라고 해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의 문화만 다루지 않고 근대로 많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무형국 쪽에서도 근대에 대한 이제 개념 규정을 다시 한번 가치를 발견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정가치 조사에 재작년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던 게 여성국국이었거든요. 여성국국은 1950년대 문화였단 말이죠. 흔히 무형문화재 지정했을 때 지정기간을 100년을 봐요. 그런데 이제는 근대도 100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그걸 벌써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봐야 되는 것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 관련한 무형문화유산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 문화유산 신산업 발굴. 그래서 문화유산을 가지고 산업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무형유산을 가지고 산업화하려면 어떡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고민 좀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게 문화유산 산업하면은 지금 현재 메타버스 쓰고 있고 AR, VR 뜨고 있는데 이게 다 유형과 관련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무형 쪽에서도 조금씩 VR, AR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형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가지고 산업화하는 것은 절박한데 무형유산은 어떤 산업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유산 데이터 댐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박수철 선생님께서는 무형유산과 빅데이터 구축, 아카이브 구축, 그래서 이 데이터 댐 이쪽을 다룰 예정이어서 그때 좀더 본격적으로 다룰 것 같고요. 아무튼 디지털 기술, 이제 사회가 다 융복합, AR, VR, 메타버스 이 키워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회가 그렇게 뜨면은 모든 국가의 산업에는 이 키워드를 자꾸 제안서나 용역 제안서나 뭐 이런 것에 넣어야지만 좀 매력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으로. 그래서 선생님들 용역을 하거나 뭔가를 제안할 때 이런 키워드,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뭐 4차 산업혁명, AR, VR, 메타버스, 디지털, 데이터댐 뭐 이런 것과 관련한 것을 넣어야지만 하고 있죠. 그래서 유형 쪽은 많이 되고 있는데 무형 쪽은 아직 이쪽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이쪽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AR, VR 하는 것 같아요. 성지혜 선생님이 참여한 게 저번에 뭐였어요? AR, VR? 아예 무형유산 볼륨메트리가 그 활성화 사업이었는데 XR 공연이라고 요즘 그냥 대중 가수들한테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무형유산 종목 쪽에선 처음 하긴 했거든요. 볼륨메트리 활용해서 XR 공연 하는 그거 저거잖아요. 예전에 양성욱 선생님 뮤직비디오 나왔던 거, 창덕궁에서 태평 묻히는 거, 볼륨메트릭스. 그거보다 이제 더좀 진화. 업그레이드 네. 그렇게 이제 무용 쪽도 한 종목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무용연구원에서는 윤진철 명창을 대상으로 그것과 비슷한 사업을 했었고 올해도 뭔가를 또할것 같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무용 쪽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문화유산. 지자체 역량 강화를 꿈꿔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무형문화재 정책, 무형문화재 뿐만이 아니라 문화재 자체가 워낙 작은 포션이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고 전문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역량이 거의 안 먹게 들죠. 일례로 무형유산 도시로 지정을 해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당진시 할 때는 이 국립무형유산원이 직접 조사자를 섭외하고 할 때에는 보고서들이 아주 내용성 있게 잘 나왔는데 이제 당시 이후로 뭐 통영 뭐 이럴 때는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알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냥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그런 퀄리티들이 잘안 나온 게 문제죠.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국가의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꾸 롤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마음의 자세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롤을 준다고 해서 바뀔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어떻습니까? 공무원이신 고대영 선생님. 당진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캠을 꺼버리셨어. 김태우 선생님, 사천시는 어떻습니까? 외부인이 보는 사천시는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갑자기 말씀을 거셔서 제가 딴 하고 있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사천시는 네,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질문이 죄송한데 하고 있는데. 네, 지자체가 무형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아, 이제 그래요. 국가에서 롤도 주고 이러지만 지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사천시 많이 지원해줘요. 어때요? 무형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원을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 학위연구사분이 이제 무형문화재과에 문화관광과에 한 분이 이제 상주하시면서 무형문화재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시면서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으로 뭐 문화재 담당 문화재계에서 뭐 사천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제가 작년 2년 동안 그 문화예술 교육사로 있으면서 사천시 관내에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관련된 거를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다녔었는데 문화예술 교육사 아니 학예사분도 신규 종목된 아까 그 종목 지정됐던 부분들이 사천이 상당히 많이 됐었거든요. 해녀문화라든지 어사리라든지 뭐 염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사천이 많이 해당됐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형도 그러고 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천이 네. 없습니다. 네.
고대현 선생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고대현 선생님 어떠십니까? 뭔가 조작을 잘못해서 이상하게 튕겨나가. 예. 일단은 저도 이제 전에 그 제가 전국 학예사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대부분 학예사들이 다 고고학이나 역사학 전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대부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안 가지니까 민원만 상대하니까 무형문화재는 민원이 많은 종목이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예사회, 전국 학예사회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기초단체까지 무형문화재 전공자를 두기는 어려워도 광역단체 정도부터는 무형문화재 전공자들이 한 명씩은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좀뭘 알아야 얘기가 되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분이 사실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고대현 선생님이 이제 당진시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이신 학예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윗부분에서는 진가를 모르시죠. 고대현 선생님이 학예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가서 지켜야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지자체의 지금 현실이에요. 예, 참 안타깝죠. 자, 무형문화재 전승 공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지역문화 거점화. 지역문화 거점화 하면서 이제 밀양에 분원이 생기죠. 전주에도 분원을 20일 더 밀양 다음으로 만든다고 하고, 더 이제 늘리면 충청이나 강원 쪽도 늘려나가겠죠. 아무튼 가장 영순위는 밀양에 이제 세워진다는 게 이제 좀, 가장,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근접한 분원입니다. 아, 요거가 있네. 보유단체 인증서 수요 주체를 격상.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장이 이제 보유자 인증서를 줬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네요. 네. 전승 인프라 구축, 건강한 전승환경 등 마련. 그래서 온라인 환경을 찍겠다. 뭐 등등등등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방향을 이제 정의해보면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대의 대세에 문화재도 얻어타기 위해서 디지털, 메타버스, AR, VR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거고, 디지털댐, 그 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 이쪽으로는 되게 많이 풀릴, 예산이 많이 풀릴 건데, 무형 쪽으로는 사실 이제 그것을 구체하기는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형유산 가지고 산업화를 할 때는 어떤 고민을 좀 앞으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전승, 의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이제는 지능.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중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가장 이제 꿈은, 보존단체들이 자생력을 갖는다는 거라고 하지만, 꿈에 그리는 거지만, 그 자생력 가지는 게 쉽지 않죠. 아무튼 그런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것들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춘현 선생님 나오셨네. 조춘현 선생님 오늘 들으시고 뭐 특별히 좀 이야기할 만한 키워드나 문제거리 한 네, 말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한정을 지으면 이제 풍물꽃 농학 연구자인데요. 그쪽으로 좀 많이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민속 학계나 아니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데 발제하신 선생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 지금 이 회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 그러냐면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국민적 관심이나 이렇게 여러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늘어나고 있고 해서 지금 여기 뭐잘 모르지만 이제 여기 공무원도 계시고 연구자도 있고 또 다양한 분이 계시니까
앞으로 조금 이렇게 모임을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참, 그 고대현 선생님 연도는 어떻게 충남도에 올리셨습니까? 연도. 일단은 저희가 충남 도쪽이랑 협의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되면서 좀 그 현장 조사, 그 현장에 사실 그 저희가 이후에도 현장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코로나 때가 되다 보니까 그걸 사실은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시는 이상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무슨 박물관으로 강제로 다음 주에 나가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엉뚱한 업무들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뭐 문예전당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나가는 박물관이 합덕수립박물관이거든요. 바로 뒤가 합덕성당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성을 가지고 뭐 제가 좀 발로 뛰어서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 그래도 도문화재로 일단 목표는 올해 안에 좀 자료가 좀 모여서 올리는 게 목표인데 하나 좀 아쉬운 게 그 어르신들은 괜찮은데 신부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벌써 전수교육관 짓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직 문화재 지정도 안 됐는데 전수교육관 짓는 얘기 어디다 질 거냐.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그 소개팅 나가는데 애는 둘 낳을까 셀 낳을까 이런 버전이라서 예 조금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정말 가치도 있고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좀 올해 좀 제가 준비를 해서 좀 그거는 좀 계속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연도가 이제 무형유산의 도시로 지정이 국립무형유산에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 비지정문화재에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합덕성당의 신도들이 구연도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다 아실 텐데 카톨릭의 장례 미사곡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악보가 그려져 있지 않은 글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부를 때 통일되지 않고 우리 옛날에 민요조의 운율조로서 그런 노래들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장례 미사곡을 우리나라 민요조의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이제 지역마다 다 틀렸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가톨릭에서 악보가 보급이 되고 이것이 통일되면서 요즘은 신연도라고 부르면서 전국의 가톨릭 교회가 다 통일돼 버렸는데 합덕성당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 있고 여전히 구연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있어서 이거를 좀 문화재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했던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톨릭을 과연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가가 이제 쟁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온 지도 이미 20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가톨릭은 외래 종교다? 불교는 외래 종교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가톨릭도 우리 그러니까 가톨릭의 공통 규범이 아닌 한국화된 가톨릭의 문화 현상은 우리의 문화로 껴안고 이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이제 이 전주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최근에 학술대 3월에도 또 하는데 초남이 성지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의 무덤이 무덤 유해가 발굴됐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하면서 아 천주교를 천주교 신자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도 이제 우리의 문화로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정원주 선생님 어디 가셨나? 아이라는 곳이 뭐 가셨나? 네, 정훈 선생님 올해 저기 남현별식 곳은 어떤 사업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저희는 저 소리가 아이고 노래방 잠시만요. 네, 좀 내걸 꺼야겠다. 짜잔. 아이고, 영화 선생님도 뒤에. 저희는 올해 생생문화재가 선정돼가지고요. 생생문화재 가지고 좀 다양하게 표신 곳을 좀 활용해서 좀
대중들하고 좀 해보려고 계획 중이긴 한데요. 닮은 사람끼리 있으면 안 되네. 네, 하나는 좀 1박 2일도 있고 근데 하나 페스티벌적인 것도 있긴 한데 우선은 통영의 신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별신구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통영의 전통 예술이 어떻게 이어져오고 있는지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걸 중점을 둬서 좀 지금 아이디어 구상 중입니다. 저희 선생님 올해 남해안 별신굿 어떻게 하시는 마을이 있으신가요? 2년째 굶으셨는데? 예, 이미 망했습니다. 망한 걸 가지고 좀 알려주려고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고 지금 소금바람이네. 대중들이 보고 있는데 건강하세요. 네, 중림 별신굿이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돼가지고 좀 하긴 하는데 그 주민분들이 그 외부인들 오는 거를 너무 꺼려하셔서 작년에 그 요양 보호사 한 분이 왔다가 확진이 돼가지고 좀 엄청 마을이 좀 그랬대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좀 재산으로 들어가서 진짜 간단하게 하고 나올 예정이거든요. 별신분 말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이에요. 네. 내년에는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비진도를 계속 파고 있어서. 비진도가 안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40년이 넘었죠. 네. 비진도 40년 만에 이제 하시면 모든 분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등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이번 2월 아직 졸업식은 안 했지만 이선희 선생님과 그다음에 정은재 선생님께서 석사 논문을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축하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할 이야기는 좀 얌체 불구하고 끼어들었는데 이런 걸 하는 프로그램 너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참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인근 우리 박사님이 또 윤동환 등등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별신굿 신민석 얼굴이 안 보이네. 제일 이쁜데. 그래서 그런 이름 보르그룸을 자주 해서 많은 대중들이 좀 알았으면 싶고 진짜로 그 이 제가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보유를 하니까 참 부끄럽는데 이건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 정말로 권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착실하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능을 그 이 제자들한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승시켜줘야 되는 게예요. 그래서 국가 공짜 돈을 먹고 있으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뭐 정치하러 다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아,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게예요. 그래서 나 어디 가서 보유자란 말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부끄러워요,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 안 되고, 우리나라에 좀, 좀 덤으로, 우리 뭐, 김박사도 잘 아시겠지만, 뭐, 만들어진 일은 이런 유행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좀 여러 젊은 분들이 이제는 좀 만들어진 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전통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더 발굴하고, 더 공부를 해서 좀 바로 우리나라 바로 잡아갔으면 좋거든. 남의 그 중국의 동북공정, 흉 보는 거 볼 자격이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아다. 안 맞습니까? 미안해.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만 빠지겠습니다. 오세미 선생님 한마디 하셔야지. 네, 우선 많이 배웠습니다. 현근 선생님 사위만 잘 보시는 줄 알았는데 발제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번 콜로키움을 시작으로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얘는 이빨 배워. 아니. 하반의 네? 선생님이 이제 캠을 키셔. 아, 여전히 차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차이 있어요 아직.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이제 아무리 말씀만 하면 중간다는 예, 예. 얘기를 하면 좀 캠을 켰습니다. 네. 그 저는 그냥 그 계속 다 들었어요. 이렇게 운전하고 뭐 기차 안에서 있다가 운전하고 이렇게 다 들었는데 우리가 이 콜로키움 정말 잘 열어주셨고 그 또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용유산 학회하고 또 우리 연구소하고 연구원하고 다 같이 해서 무용유산의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논의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좋은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무용유산 분야가 훨씬 더 개발이 되고 발굴되고 오늘 나왔던 이슈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 고민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네. 비디오 끄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텐데요. 네. 그 부끄러우셔가지고 캠 못 끄셨는데 말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듣는 것도 참 소중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참여하셔도 되고 이제 좀 더 이제 분위기가 익어지면 우리가 같이 캠도 키고 같이 핑퐁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발제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 이렇게 핑퐁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스타트는 이렇게 끊었으니까요. 다음 달에도 계속 참여하시면서 대화를 계속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목요일 8시로 이렇게 픽싱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한 달 전에 미리 발제자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제가 이제 국내 편을 했고 2월은 이제 국외 편, 그래서 유네스코라든가 또는 ODA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국제와 관련한 무형유산 정책 과 관련한 트렌드에 대해서 하만희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3월은 이제 박순철 선생님께서 빅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그래서 이제 기술 파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돌아가면서 좀 저 선생님들께서 듣고 싶은 주제를 이렇게 하실 건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선 듣지 못할 제목으로 이렇게 발제해 간다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스터디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줌이 있어서 상당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순주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죠? 네.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네. 음향이 안 켜졌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네. 전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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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내일 와라. 감사합니다. Gracias. 아, 데사르. 저 데사르.